와, 범죄자야, 뭐야? 뭐 존나 멋있네, 진짜. 뭔 소리야? 우리 신나는데 왜 불렀어요? 야, 너 진짜 뭐 존나 멋있는다. 저요? 홍대 스타일이냐, 약간 힙하게? 형이 나한테 패션으로 뭐라 할까 봐봐. 아, 잠깐만. 아, 뭐야, 이게? MG 같잖아. MZ세대 저거 팬츠 이거 꾸러기 하자 패션인데. 아, 이 새끼 뭘 모르네. 와. 이 요즘 세대를 MZ라는 거 알지? 뭐 씨발 생각하는 거 같은데. 이게 MZ야. 소리 형 MZ가 아니라 AZ예요. AZ는 뭐야? 아재. 소리 하지마. 아재 아니야. 나 뒤돌아봐. 한 뒤돌아봐. 야, 이게 캐나다 사람이냐? 단통은 왜 있냐? 자메이카. 자메이카 몰라요? 나이키 잡아주잖아요. 형 뭔데요? 여긴 미국. 여긴 자메이카. 뒤돌면 캐나다. 모자는 뉴욕이네. 얼굴은 중국산이면서. 아니 양말은 또 뭐야? 아, 이것도 일본 여고생 양말이야. 신지 말라니까. 계속 지켜봤는데 이 호화수 같은 친구들은 패션 감각 1도 없어. MZ 세대인 나인데도 불구하고 MZ가 아니라 니들이 AZ다. 형은 밀레니엄 세대라니까. 내가 벗으면 MZ는 확 알걸? 요즘 MZ 세대 유행 브랜드 있는 거 알지? 이게 형 한 게? 이게 MZ야. 손 아일랜드? 그래. 잠깐만. 이게 MZ 브랜드야. 내셔널이잖아. 이런 아무도 몰라. 잠깐만 떨어졌는데. 갔어. 존나 자신감 뿜뿜하면서. 네. 스톤 아일랜드 보이잖아. 와, 스톤 아일랜드 이쁘다. 그래. 어, 잠깐만. 대시원이 보이는데. 어, 큰 돈 안 들이고 MZ 세대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 이거 얼마인데요, 이거? 당근에서 3만 원인가? 아, 옷에 돈 안 쓰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돈으로 MZ 세대 느낄 수가 있다고. 내가 너 MZ 세대 확실히 꾸며줄게. 야, MZ다. 확실히 MZ다. 아니, 이게 뭘 MZ냐고요? 근데 MZ가 유명한 브랜드 몰라? 아니, 유명한 브랜드 아는데. 아니,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그냥 코털광이잖아. 야, 너 저기서 걸어가봐. 어? 저기요. 응? 무슨 어플 티셔츠 어디서 사셨어요? 백화점이요. 아, 얼마예요? 120만 원이요. 아, 역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게 뭘 MZ 세대야? 지용 갑자기 실나 불러가지고 쌍팔년도 개그를 하고 있네? 아, 지금 확실해 지금 이게. 형, 형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급한가요 이제 저 유튜브? 무슨 어클이 마음에 안 드나? 아, 무슨 어클은 좀 같지요. 다른 대중 브랜드. 뭐 또 있어요? 와, 완전 MZ다, MZ야. 아, 이게 무슨 MZ예요 또? 너 이거 100% 인싸템이야, 무슨 어클. 와, 왕따 당해요 이렇게 가면. 야, CP 컴퍼니 미쳤다, 렌즈. 아니, 그냥 뭐 안경 안에 붙여놨고 CP래. 왼팔엔 CP 컴퍼니, 오른팔엔 무슨 어클. 이 새끼 돈 얼마 버는 거야, 대체? 패션 짱이네? 무슨 어클이랑 CP랑 콜라보한대요, 이번에. 그래, 이게 최초고 세계 최초야, 너밖에 없는 거야. 야, 한번 걸어봐. 잠깐만. 잠시만요. 네. 어, 이 CP 컴퍼니 티셔츠 어디서 사셨어요? 아울렛이요. 얼마예요, 아울렛이? 60만 원 걸려? 60만 원. 이게 콜라보라 180만 원. 이거 이런 티셔츠 처음 보는데? 야. 저도 처음 봐요. 이 정도면 너 NG 패션 완성이 된 것 같아. 오른팔에 무슨 어클, 왼팔에 CP 컴퍼니. 왼팔에 안경알, 오른팔에 코털갑이. 야, 저거 같네. 옛날 추성훈, 아니 UFC 때. 여기 한국. 여기 남부, 여기 일부. 이상한 컨텐츠 텐션 올리는 거 가지가지 한다, 이 형. 야, 완전 기분 좋다잉. 다 좋은데 바지가 좀 애매한데? 바지가 어색하다 이거야. 아, 바지 왜 나이키 좋은데? 딱 기다려. 아, 뭐 그걸 뭐 이빨로 자르고 있어. 그럼 어떻게 잘라? 형. 아, 무슨 어클. 무슨 어클 있잖아요. 무슨 어클 잠깐 쓸게요. 실용성이 좋은 브랜드라니까. 다 썼으니까 좀 붙일게요. 지금 상체가 완전 MZ거든? 근데 아까 하체가 MZ가 아니었잖아. 하체. 야, 씨발 이건. 너 지금 거짓말 안 하고 지드래곤 같아. 진심 완전 톰브라운인데? 돌아봐. 아니, 그냥 이거 그냥 부상당한 축구선수 아니에요? 뭔 소리야, 돌아봐. 와, 완벽하다. 너 지금 거짓말 하고 지금 이 자체가 밀라노 같다. CP 컴퍼니 무스너클 톰브라운. 안녕하세요, 더징징이에요. 오늘 룩북은 MG 스타일로 준비해봤어요. 엣지를 표현하는 코털가위 무스너클과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CP 컴퍼니, 어색할 수 있는 대퇴부에 톰브라운 줄무늬로 강조해봤어요. 이 정도면 MZ세대 대표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겉모습 우선 MZ가 됐어. 네가 너무 혼자 다니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나도 여기 CP 컴퍼니에. 아니 이 형은 진짜 뭐 멋있는 거 이거 진짜 했네. 뭐 밥을 먹어야 돼. MZ세대답게 밥을 먹어야지. 그치? 네, 이거 맛있는 데 가죠. MZ세대는 맛있는 데를 안 가요. MZ세대는 분위기로 먹어, 분위기. 아, 뭐 이상한 거 같다. MZ세대는 감성으로 가야 돼, 감성. 내가 기가 막힌 데 몇 개 알아놨어. 우선은 여기야. 야, 요즘 인스타 감성은 공사장에서 밥 먹고. 야, 심지어 공사장 호텔도 있더라잉. MZ세대에 걸맞게. 짜잔. 너희가 입구지. 아니 뭐 여기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이게 MZ라고. MZ 이해를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형이. 아, 오케이. 첫 번째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두 번째 바로 뒤에.
아, 먼지 들어가. 그 맛으로 먹는 거야, 엔지는. 첫 번째, 두 번째 별로 마음에 안 드니? 이거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MG야. 여기가 바로 세 번째. 짜잔. 지금 브레이크 타임인가 조용하네. 형, 동생한테 맞아본 적 있어요? 많이 맞았지. 아씨. 아니 여기서 아니 이게 뭐 시켜 먹는 거죠 여기서? 아 여기 식당인데 뭘 시켜 먹어요? 뭐 있는데 여기? 진짜 너 이런 데 처음 오냐? 예. 어디서 먹을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골라봐. 두 번째로 가죠. 이거 먹어야 끝나는 거잖아요.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실내라서 좀 답답할 것 같아. 너도 이제 즐기는구나. 니도 낭만인가? 그래, MG는 이런 거를 꺼려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니까. 먹어요, 맛있는 거. 이거 앞에 편의점 반 11찬이네. 11찬. 반찬 11개로 혼자 먹을 수 있지. 어디서? 이 감정이 넘치나 이 레스토랑에서. 그냥 미니스톱이 벤츠에서 먹죠. 예? 그게 더 감성이 있을 것 같은데. 미니스톱에서 먹자고? 요즘 엔드스는 편의점 앞에서 많이 먹잖아요. 앉아 빨리 가. 이게 MG야. 동물 앞에 터질 것 같아요 마지가. 야 명품이 원래 그런 거야. 아우 진짜 전자렌지도 안 돌려왔냐. 벤츠를 그냥 먹는 거야. 분위기 너무 좋은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가는데. 에이지니까 아재들이니까 부러워하는 건가? 와 분위기 개쩐다운 거야. 이게 MG야. 오! 부럽다 지금. 스탑. 누가 MG 세대 그냥 컵에다 물을 따라 먹냐. 우선 하나에다 물을 따러 따랐지. 이렇게 해서 잔과 잔을 연결해서 먹는 거야. 한번 먹어봐요. 나 이거 맨날 해 이거. 이렇게 먹는 거야 MG는. 아 배고파. 아 빨리 앉아. 여기 식당 다리 뺏겨. 든든하냐? 형이 다 먹었잖아요. 인스타 카페, 인스타 식당, 인스타 호텔 이런 거 솔직히 몇 번 봤지? 야, 봤어. 인스타 길거리라고 아나? 아 뭘 또 이상한 거 하려고. 인스타 길거리 알아 몰라? 처음 들어봤는데? 오케이 따라와. 이러면 이제 MG세대 유행 정도는 다 가졌다 이거지. 다 끝나는 거죠? 응. 이야 이게 인스타 길거리구나. 어때? 인스타 길거리 한 번도 안 봤잖아. 지금 내 입에 돌멩이가 없는 게 형은 장이라고 생각해. 이게 요즘 감성이고 요즘 MG야. 누가 그래요? 대세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감성이고. 대세요? 아 좋다 좋아. 이 먼지 나고. 응? 맞아. 인스타 세대들은 먼지를 좋아하나? 또 인스타 길거리에 간식 김부각인데. 야야야 사진 한 장 찍자. 김부각. 하나 둘 셋. 이게 이런 감성 봤나? 이거 예술 작품이거든 이거. 그 사람 알아? 미술가? 앤디 워홀? 앤디 워홀 작품. 아니 뭐 이게 인스타 뭐 이상한 거 봐가지고 이런 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김부가 포토존을 지나가고. 그럼 저기 앞에도 인스타 길거리예요? 거기가 메인이야. 인스타 스트릿 메인거리. 봐봐 경찰도 있잖아. 저 조끼 입으신 분들은 누구예요? 직원분들 이거 빠질 수 있을까 조심해라. 저 인스타 스트릿 싱크홀이네요. 야 여기서 봐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줄게. V 인스타 길거리 하나 둘 셋. 인스타 스트릿 어때? 솔직히 말해줘요? 응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너 아직 AG니까. 이제는 MG의 대표인 인스타 감성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인스타 길거리도 걸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너는 어느 정도 겉모습은 MG가 됐단 말이지. 하지만 내면이 안 됐죠. 내면 마지막 단계. 이거 안 하면 안 끝나는 거죠? MG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거 지금 신일곱 포지션이잖아요 지금. 너 지금 말 듣고 하는 거야? 네. 좋아. MG는 이래야 돼. 본인의 의견을 말할 줄 알아야 돼. 요즘 MG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도 많이 오지. 뭔데요 또 왜? 내 아이패드 선물이야? 아니 이런 건 MG 개그 아니야. 이게 내적으로 하지 너는 MG가 안 됐어. 내적이요? 친구가 나한테 참고가 달라고 했거든. 영 귀찮아서 내가 너한테 짬 시키려고. 아니 왜 MG요 짬 시키는 게? AG가 이제 MG한테 짬 시키는 거지. 이게 사비야. 윗사람이 아래 짬 시키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다 못 내줘. 이제 내가 심우천형을 도와줘야 되는데 귀찮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서 오늘 대신 해라. MG의 필수. 너의 의견을 확실히 말할 줄 알아야 돼. 할 말 다 해라. 그러면 이제 너는 완벽히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MG가 된다. 갑시다. 좀 말 대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 응고 오늘 뭐하나? 알 거 없잖아. 그건 개기는 거잖아. 오늘 너 카메라 잡아주는 거 이 친구가 할 거야. 카메라 새끼 이어폰을 끼고 있네. 대답 안 해? 저 지금 이거 회의하고 아이디어인데 도징징 유튜브 재미 존나 없네? 이게 아이디어야? 네 이거 아이디어야. 야 30분까지 준비해서 나와라.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30분까지 준비해서 나와라. 왜요? 내 카메라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좀 뭔 일정? 또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뭔 사정? 죄송합니다. 아 그게 뭔지를 말해야지. 왜? 대화하고 있는데 이어폰을 끄면 어떡해. 아 쟤 할 말 다 해가지고 이제 회의나 하자. 회의는 혼자 하는 거. 그럼 여기 왜 왔냐? 커피 마셔야지.
이거 끝나고 밥이나 먹자. 몇 시에요? 뭐 한 회의 한 시간 하다 밥 먹겠지. 한 시간 뒤에 일정이 있는 거. 무슨 일정? 친구랑 약속 있어. 새끼가 씨발 근데 이보다 내가 몇 살 형이야? 다섯 살 형님이죠. 이게 지금 예절 있는 행동이야? 옆에 뭐야 그리고? 어? 너 이번에 딱 정하는 스너클. 누가 짰냐? 동구야, 나 오늘 바쁘니까 얘 카메라 도와줘. 같이 일정 좀 봐줘. 나 지금 일정 있다니까. 아니 뭔 소리야? 에? 아, 뭔 소리야? 일정? 같이 있어. 일정. 존나 재밌네. MG는 뭐 MG야. 그냥 다 DG라 그래.